7406번님의 빅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스코 같은 경우는 6,900원의 10% 비중. 이번 정부는 방산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매수했었습니다.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좀 점검하게 되면서 방산 기업인 빅텍도 날에 오르는 움직임들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소폭으로 오르면서 거래 마쳤어요. 전문가님, 이제 네.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밀어주는 산업이나 섹터가 있다고 하면 사실 네. 정부 정책주라고 해가지고 잘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의 1월에도 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전망 같은 거 좀 알고 싶네요. 자, 방산은 두 가지 관점에 봐야 돼요. 뭔가면 밸류의 기본 밸류를 보고 있는 관점 방산은 밸류 방산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산과 트레이딩 방산을 볼 수 있는데 밸류 방산은 조금 전에 밸류가 따라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온, 하나 한국항공 우주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빅텍이나 아니면 한일단조나 유니드나 퍼스텍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조금 이제 탄력이 있는 이 이슈 그러니까 북한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 이슈를 통해 가지고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방산, 단기 트레이딩 방산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6,900원이라 네. 그러면 맞아요. 사실상 올 초가 아니면 초에 있을 것 같아요. 초에 윤석열 정부가 이 방산 쪽에 이야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럴 때 6,900원대에 곧 상단 쪽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또 이번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21선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는 들어가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단 들어갈 때는 나올 자리도 보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데드콜로스가 나거나 아니면 여기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한다는 그 계획 아래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들어가는 자리는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상 21선이 이렇게 깨지고 자 얼마 전이었죠. 6월 10일 날 61선, 21선 데드콜로스가 세게 나는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나 지난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는 개념보다 트레이딩 방산, 다시 말해 이슈, 테마,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거든요. 특히나 북한의 이 도발적 환경에서 더욱더 민감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신년 발표에서 북한에서 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라라는 소식처럼 지금 매번 북한에서 어르렁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점만 오게 되면 이렇게 자리를 잡히는 트레이딩 방산 빅텍이 주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빅텍은요. 사실상 우리가 좀 안 좋은 반대편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이 도발이 있어야지 세게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점이 잡히는 거 보면 사실상 조금 불안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다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0원은요. 사실상 올해 이 지금 북한에 어르렁대는 걸 보게 되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익절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6,900원, 7,000원 자리도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봄일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장님 결론은 항상 6,900원 자리에서 7,000원 자리가 오는 이 11월 3일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의 이야기 드리고 항상 무슨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갭상승 나서 음봉이 나기 때문에 좀 더라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점에서 이 터지는 매물대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는지 좀 화해 모드로 또 나온다면 만약에 5,400원 다시 말해 21선 깨지게 되면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배우네요. 방산이 밸류 방산과 트레이딩 방산 있는데 지금 빅텍은 트레이딩 방산이다. 6,900원, 7,000원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